실리콘 밸리의 원동력이라 그러면 실패를 해도 그걸 감싸주는 열심히 해서 배울 수 있는 실패를 했다면 그건 진짜 야 좋은 경험이다 다시 밀어줄게 하는 그런 문화. 이 팬데믹이 엄청나게 큰 경제 우리 생활에 타격을 가져왔지만 그 반대로 이 디지털 이코노미가 오는데 10년을 더 단축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보는 추세를 보면 그러면 어떤 영역들이 뜨겠느냐? 당연히 클라우드 썸띵, 클라우드로 되어 있는 사업들, AI가 없이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계속 올 가능성이 많다. 모든 영역이 좋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어떤 팀들이 어떤 DNA를 가지고 계속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냐? 그걸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원동력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를 해도 그걸 감싸주는 열심히 해서 배울 수 있는 실패를 했다면 그건 진짜 야 좋은 경험이다 다시 밀어줄게 하는 그런 문화. 그 덕분에 계속 새로운 혁신이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 오기 위한 이제 대기업 문화가 어떻게 보면 이 실리콘밸리의 그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을 해왔는데 그 차세대를 가려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대기업이 할 일은 대기업 할 일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 위주로 혁신을 해서 사업을 키우고 성장해야 되는 사업들은 조금 더 실리콘밸리의 장점을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문화가 하나라고 보면 안 되고요. 최저 두 개는 크게 다른 두 개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한국에도 20년 전만 하면 일류 대학 졸업을 하면 무조건 성적 순서대로 탑 10% 20%는 다들 대기업 입사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지금은 보면 그 얼마 전에만 해도 서울대 경제학 1등 졸업한 친구가 대기업 입사를 하지 않고 창업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하나씩 둘씩 생긴 걸 보면 이제 그만큼 한국에서도 벤처 쪽에서 충분한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 대기업 입사보다는 자기가 창업을 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변화가 온 거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죠. 근데 그 더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창업 성공 사례가 또 있어야지, 생겨야지 더 많은 친구들이 창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슬슬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쿠팡도 이제 뭐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올수록 훨씬 더 기회는 많이 만들어지고 창업가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이 엄청나게 큰 경제 우리 생활에 타격을 가져왔지만 그 반대로 이 디지털 이코노미가 오는데 10년을 더 단축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급성장한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팬데믹이 사실 풀리고 나서도 이런 추세가 이제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계속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을 활용한 그 사업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한 사업들이, AI를 활용한 사업들이 훨씬 더 자리를 잡는 그런 한 해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2020년 한국에 장기간 출장한 거 빼놓고 미국에서는 출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화상 전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오, 이 정도면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팬데믹이 풀리고 나서라도 10번 출장 갈 걸 이제는 뭐 한 서너 번밖에 출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의 생활 패턴, 비즈니스 패턴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이 우리의 실생활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 밀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는 추세를 보면 그러면 어떤 영역들이 뜨겠느냐. 당연히 클라우드로 돼 있는 사업들,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다 연결이 되고 액세스가 가능한 그런 플랫폼을 가진 회사. 당연히 말씀하셨다시피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하나의 툴이 돼가지고 이게 바이오든지 상품 개발이든지 파이낸스든지 모든 영역이 하나의 툴로서 적용이 되는, AI가 없이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계속 올 가능성이 많다. 물론 빌 게이츠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벌써 10년, 15년 전부터 해왔고요. 팬데믹이 사실 이걸 증명해주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바이오 쪽, 백신 아니면 의약 개발 쪽에도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테고 그리고 이 FDA approval process도 훨씬 더 스트림라이닝이 되어서 더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향후 이 투자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버블 고민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하세요. 사실 저도 보통 주식시장이 7, 8년마다 크렉션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벌써 뭐 12년, 14년째 됐나요? 계속 성장을 하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왜 크렉션이 없으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냐 그런 생각을 보면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가 계속 힘을 받아서 성장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영역이 좋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존 사업들이 전환을 해서 은행 사업, 파이낸스 사업들이 다들 온라인 쪽으로 가듯이 투자 기회가 지금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어떤 DNA를 가진 팀들이 회사를 창업하느냐를 좀 많이 봤으면 싶어요. 아마존을 보면 제일 처음 온라인 북스토어였잖아요. 책을 팔겠다. 근데 지금 보면 전 세계 이커머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어떻게 되더라도 성장을 하면서 계속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리고 둘째는 넷플릭스 같은 회사. 처음에는 DVD로 메일로 주고 팔다가 그게 얼마나 큰 사업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스트리밍을 오면서 아주 얼리 단계에서 이쪽을 완전히 버리고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크게 전환한 건 뭔가요? 콘텐츠잖아요. 덤 파이프가 되는 것보다는 진짜 고객들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좋은 콘텐츠를 가져와야 된다. 근데 콘텐츠를 사기보다는 지금은 본인들이 직접 만들잖아요. 그 누구보다 잘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팀들이 어떤 DNA를 가지고 계속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냐, 그걸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펀드를 새로 만든 게 실험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들을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좋은 회사 30개를 먼저 선정을 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투자한 회사 Forge Global이라는 Secondary Transaction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Secondary Transaction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 30개 회사 주식을 Secondary 구주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보니 지난 15년 동안 평균 IRR이 32%가 나와요. 어떤 해는 50%가 넘고요. 어떤 해는 20몇%가 되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뭐 자금하는 펀드를 하나 그 출시를 했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 IR대로 나와요. 사실 그보다 더 좋은 IR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좋은 회사들 상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덕분에 팰런티어, 유니티, 에어비앤비, 스노우플레이크, 도어데시 등등 다들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알고리즘대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좀 자신감이 생긴다 할까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MIT뿐만 아닌 몇 개의 대학들이 지금 큰 변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면 대학들도 진짜 빨리 성장하는 대학교가 탑5 정도 생길 테고, 나머지 밑에는 또 완전히 처지는 그런 대학도 생길 테고요. MIT하고 스탠퍼드, 하버드, 특정 인류대학 보면 계속 지금 엄청난 인다먼트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고요. MIT도 지금 그 8빌리언 달러의 그 인다먼트 펀드를 지금 거의 끝냈고요. 스탠퍼드도 벌써 끝낸 지 오래됐고, 하버드도 벌써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자금을 가지고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진짜 좋은 학생들을 서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 교수진도 서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투자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차세대 기술적인 흐름을 더 빨리 그 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도 많이 하고요. 대표적으로 MIT에서는 The College of Computing, 쉽게 이야기하자면 AI라는 그 큰 흐름을 기존에 있는 모든 스쿨에 적용을 하자. MIT 스쿨에 5개가 있습니다. Engineering, Science, Humanities, Architecture, Management 5개를 다 가로질러서 AI를 다 접목을 시키는 그 College of Computing이 만들어진 게 이제 한 2년쯤 전에 시작을 했었는데, 거의 1조 1빌리언의 금액터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는 앞으로 AI가 모든 영역에 필요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음악을 하더라도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든다든지 그런 툴로 사용해야 될 것이다. 그런 걸 암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팬데믹 때문에 다들 그 원격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롱텀 이펙트가 제대로 배웠냐, 아니면 더 잘 배웠냐, 아니면 친구들 간에 뭐 교수들 간에 인터랙션이 없었는데 이 배움에 대한 경험이 어땠는지, 이걸 지금 다 분석을 해서 뭔가 새로운 솔루션을 지금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IT뿐만 아닌 뭐 딴 대학들도, 인류 대학들도 지금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변화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한국 교육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런 엄청나게 큰 인다우먼트 펀드를 만들어서 크게 계속 큰 그림을 바뀌어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한국 대학들은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결국 정부에서 allocation을 받아서 그걸 활용을 해서 약간의 incremental한 성장을 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매년 성장을 하되 큰 그림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이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 다들 교육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더 미국 1, 2대학에 대비해서 더 낙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네요. 지금 우리가 랩탑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럼 언론사들도 다 랩탑을 쓰설 하고, 엔지니어들도 다 랩탑을 쓰설 하고, 그렇듯이 AI도 5년, 10년 후면 뭘 하더라도 AI를 적용해서, 똑같이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AI를 적용해서 더 효율있게 짜든지, 똑같은 데이터 분석을 하더라도 AI를 활용해서 하든지, 그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AI가 큰 영향을 지금 벌써 가지고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MIT에 있다 보니까 바이오텍적으로 보는 게 되게 많아요. MIT하고 붙어 있는 캔들 스퀘어 그 지역이 전 세계에 가장 규모가 큰 바이오텍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몇 제곱미터 되지 않는 그 지역에 벤처 기업들만 100개가 넘고요. 그리고 파이저를 비롯한 큰 바이오텍 회사들이 잔뜩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훨씬 더 빨리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코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MIT 쪽에서는 실리콘밸리하고 좀 대주가 되는 바이오텍적으로 지금 프레젠스가 상당히 커 있고요. 엔타이에이징에 대한 연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엔타이에이징 연구 그러면 조금 이 비하에서 보는 그런 경향이 많았었는데, 재밌는 거는 MIT의 그란테이 교수분이 에이징 유전자를 발견하셔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그 창업에 몸을 담은 그런 분도 있고요. 다만 엔타에이징을 이제 FDA 어프로브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릴 거잖아요. 20년, 30년 컨트롤 스타디를 해야 되니까 벤처 기업에 들어가기는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보통 건강 기능식품 쪽으로 시작한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기능식품들이 NR, 니코틴 애마이드 라이보솜, 그리고 NMN, 메트포멘, 레즈베라트롤, 라파마이신 등등의 여러 가지 기능 그 컴포넌트들이 상당히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타에이징에 대한 좋은 결과 플러스 기능식품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벌써 그랬고요. 사실 미국에서도 대도시 위주로 보면 한국하고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실리콘밸리도 보면 벌써 중학교 고등학생들 과외도 하고 있고요. 또 좋은 학군 다들 모여서 서로 애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좁은 관문 좋은 인류대학 진학을 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대학 진학이 다가 아니다. 사실 이는 하나의 과정인데 꼭 인류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 중요한 거는 대학원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직종에서 어떤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부터 그렇게 보면 인생은 마라톤이거든요. 근데 대학 입시를 보면 이게 완전히 그 단거리 질주 같아요. 그러면 그 중요한 시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티네이저들 수면이 그렇게 더 필요한데, 그 반대로 잠도 못 자가면서 주입식 공부를 시켜서 뭐 SAT 시험 잘 봐야 되고 대학교 원서 위한 스펙 키우기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데 대한 새로운 게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딴 부모들 애들 다 시키는데 내만 안 하면 근데 좀 뭔가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오겠죠. 하지만 그런 피어 프레셔를 극복하면서 진정 자기 자녀들한테 책을 많이 읽게 하고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깨워주고, 그리고 진짜 자녀들이 좋아하는 영역 그걸 계속 키워주는 그런 환경으로 자랑하면서 키워가면 결국에는 롱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더 성공을 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좋은 정보가 사실 어느 지역에서 나오든지 요즘 사람들은 그 정보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읽으든지 해야 되면 꼭 필요한 채널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The Milk라는 이 서비스가 우리 한국과 미국 실리콘밸리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첨단 기술 그리고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 등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아주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